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왓사캠으로 탭 설정을, 그러니까 탭에 대한 그캠 설정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있어서 규격치를 보고 그 치수 조건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작업할 게 M8짜리를 작업을 할 건데, 이 M8 나사의 피치라는 건 나사산 간격을 말하는 건데, 이 나사산 간격이 얼마짜리를 쓸 거냐,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mm짜리가 있고 1.25짜리가 있는데, 아마 1.25가 아마 보통 나사 같은데. 그래서 M8 피치 1.25짜리를 가지고, 캠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내경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을 이제 활용하냐면, 이 M이랑 P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드릴 직경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아까 그 나사 규격집을 가지고 그탭 내경 탭이죠. 내경 나사 뭐 탭을 요거를 이제 그릴 건데, 먼저 드릴 직경과 똑같은 크기의 원을 그려야 돼요. 얼마짜리를 그려야 되냐면, 제가 아까 전 시간이 아니고 전에 그 규격지에 봤을 때 M8이면 피치가 1.25라고 했죠. 그러면 M에서 P를 빼주신 값이 드릴 직경 값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냐면 6.75가 됩니다. 1.25 빼면. 1.25를 더하면 8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 값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15mm. 15, 15회로 해서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실제 드릴 구멍 뚫을 값이에요. 아까처럼 대칭 복사를 이용해가지고 이 원을 또네 방향으로 복사를 해야죠. 점태, 아따, 점이 잘안 잡혀가지고. 오케이,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또, 복사 또 진행합니다. 두 개의 점을 또 이용해서 점이 안 잡히지? 아따, 점이 잘안 잡혀서요. 아, 마찬가지로 네 개의 복사를 완료시켰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걸 가지고 이제 탭캠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8을 기준이고요. 피치는 1.25입니다. 참고하고 계시고. 자, 뷰에 가셔가지고 작업 관리자 표시 창 띄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시 형태 가셔서 밀링 기본값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경로 그룹에 가셔서 밀링 가공경로 드릴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M8 탭 가공. 자, 포인트는 총 4개의 원이죠. 하나 찍어주고, 둘 찍고요.
세 군데 찍어주시고, 그 다음 네 군데. 그 다음에 완료. 자, 방식은 똑같이 센터들에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공고, 센터들을 공고 하나 만들어주시고, 1번, 100에 1000.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 드래그 카운터가 됐고, 링크 파라메타, 10, 0, 0, 마이너스 4. 절삭력 키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완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차 들어가고요. 똑같은 방식대로. 최종점 선택하시면 되겠죠? 같은 위치는 최종점. 자, 이번엔 드릴. 자, 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름 쪽으로 봤을 때는 얼마짜리 써야 되냐? 6.75짜리 드릴을 써야 됩니다. 생커도 6.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버를 50, 40, 3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론적으로는 6.75짜리 드릴로 뚫은 게 맞는데, 아쉽게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뚫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6.75짜리 드릴도 아예 없어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써야 되냐? 반 올리면 6.8짜리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 제품을 깎을 때는 6.8로 쓰셔도 또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캠상에서는 6.8이 허락이 되는데, 6.75도 허락이 되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가공할 수도 없고, 또 가공을 드릴을 이렇게 뚫어버리면 탭을 낼때 탭이 부러져요. 그래서 실제로 캠 설정할 때는 이렇게 하되, 드릴을 꽂을 때는 6.8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약간 더 커서, 아주 키워서, 값을 키워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키우냐? 0.3에서 0.5 정도 키워요. 그러면 제일 좀, 뭐 빡빡하게 해야 된다. 되게 좀 최소치로 하면 0.3 정도 키우시면 되고 최대치는 0.5 정도. 0.3 정도 키운다 치면은 한7.1 정도 되겠죠. 7.1 정도로 뚫으셔야 돼요. 실제 가공. 안 그러면은 탭이 부러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0.3 정도 여기값을 준 겁니다. 그다음에 드릴 7.1 F값 70. 70. 그 다음에 회전수 700. 다 됐고, 팩트리엘. 됐고요. 링크 파라메타, 마이너스 20. 아차, 곱하기 하나 빼먹었어요. 다시, 절삭 파라메타. 팩트리엘 다음에 팩 값을 한 3이 정도 주셔야겠죠? Q 값, 1의 가공 깊이. 링크 파라메타 가셔서 마이너스 20 넣고 계산기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평면 절삭력 다 됐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드래그아웃까지 끝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한번더탭 들어가야지. 최종점 확인. 이번엔 탭 공구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RH 오른쪽 탭. 직경값은 8, 그다음에 피치는 1.25, 나머지는 똑같고요. 얘는 회전수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100. 나머지는 계산 공식에서 들어갑니다. 회전수 100, 전속 집어넣은 거죠. 그다음에 절삭 파라메타, 탭 바꿔주시고, 이거 바꿔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팅크 파라메타는 관통이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20. 20에 계산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평면 절삭류 다 됐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탭은 어렵진 않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회전수라 F값, S값과 F값, 회전수라 이전속도 또는 S와 F값 요거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된다. 다 됐으면은 이제 입체 보기 눌러가지고 자동 배열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에 가셔가지고 재료 설정 대각 모서리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께 20mm 다 됐으면은 확인. 자, 마찬가지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폴더 다 선택해 주시고요. 모의 가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질은 최대 높게, 속도는 최대한 느리게. 다 됐으면은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작업이 되겠죠. 센터 드릴 작업. 그 다음에 드릴 작업. 그 다음 탭 작업까지 해서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코드 뽑는 것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센터 드릴 드릴 탭까지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그릇 더 지워주시고 T1번 센터 드릴 작업, T2번 드릴 작업, 그 다음에 T3번 탭 작업. 탭 같은 경우에는 G84로 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회전수는 저속 S100 정도 주시면 되겠고 F값 125. 이 125라는 거는 회전수 곱하기 피치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완료가 된 거죠. 다 됐고요. 끝났으면 저장. 창을 닫아줍니다. 아버지도 저장해 주시고. 아, 여기까지 저장을 끝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캠 설정, 애쉬 코드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탭 가공이 관련된 VCNC 가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탭 가공한 NC 데이터 불러와야겠죠? 편집 모드에서 지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NC 데이터 쭉 체크합니다. 이상 없으면은 이제 작업을 진행해야겠죠? 먼저 소재 설정. 공구 설정은 1번에 센터 드릴, 2번에는 7.1 드릴, 그다음 3번은 8자리 탭,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원점 설정. 다 됐습니다. 이제 또 가공 들어갈게요. 자, 자동 개쉬. 센터 드릴 작업.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릴 작업. 그 다음 마지막 탭 작업까지 해서 완료를 시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의 가공까지 VCNC에 대해서 모의 가공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배웠던 거는 이제 탭 가공 관련된 그러니까 그 드릴 가공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